자, 3회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3회 1번. 토지등에 따른 지분 부여 방법이죠? 1번 발표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분 부여 방법. 지목, 지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하고 뭐는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뭐예요? 뭐가 같다? 지분 부여 방법이 같다. 그래서 신규등록은 등신 인본부익이죠?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 부분을 붙이는 게 뭐예요? 원칙이다. 그래서 인접지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인본부다. 그래서 인똘려 하죠? 인똘려. 인똘려 하게 되면 뭐예요? 최본, 다음 본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지본부여 방법이 같다.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이는 게? 부분 붙이는 게 원칙이고, 인똘려. 최종 지본에 인접했다든가, 섬처럼 멀리 떨어졌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 있다면 뭐예요? 최종 본본에,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에, 자, 등록전환은 뭐예요? 여, 인떨려죠? 여니까 뭐예요? 최본 다음 본본이고.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자, 거기 뭐가, 그, 건축물 있죠? 분할은 분, 자, 1필지는 분할전지본,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축물 있으면 뭐예요? 건, 분할전지본,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맞고. 1번과 이제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자 1번은 여러 표치고 자 3번은 뭐예요? 최종 지분 토지에 인떨려죠 그것도 인떨려니까 최본 다음 본본에 부본이까지 나왔죠 부본까지 그래서 1번은 몇 번이 틀렸다니까 3번이 답이다 3번 1번은 3번이 답이다 자 하여튼 인떨려 하면 인떨려 하게 되면 뭐예요? 최종 지분에 인접해 있던 멀리 떨어져 있던 필지가 여러 개면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이지 부본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합병 나오고 사무실 나왔죠? 건축물 나왔죠? 건축물 나오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죠? 거기 밑에. 자,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위치한, 건물이 위치한 지분을 합병의 지분으로 신청할 때 그 건물이 위치한 지분을 부여한다. 맞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분을 새로 변경할 때는 자, 도사 본번이는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뭐예요? 도축지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 행정구역 변경한 지번 변경. 준용한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준용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지번 부여 방법 중에 거기서만 나오지. 도시개발 사업이면 나온다. 자, 2번은 뭐예요? 지상 경계에 옳지 않은 거 세모합니다. 세모. 자, 경계란 뭐예요? 선을 말한다. 뭐예요?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결정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그 예외입니다. 예외. 자, 2번에 뭐예요? 2번에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 자, 건물에 뭐예요? 건축물에, 건물에 걸리게, 뭐 하는 것은 이거? 분할하는 것은 뭐예요? 분할하는 것은? 자, 원칙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외다.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 에? 판사가 도도하다. 판사가 도도하다. 그 다음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뭐예요? 표시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소관청 있죠? 작년 시험에는 경계점 자평등표를 작성한다고 틀렸다 그랬죠? 그래서 소관청은 지상경계 나오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단죠. 소관청은 지상경계, 지상경계점 등록부. 축척이 다른 도면에 있을 때는 축척이 큰 도면을 경계에 따른다. 이게 축척 종대 원칙입니다. 축척 종대 원칙이다. 축척이 한 필지가 축척이 다른 각각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는 축척에 뭐한 걸로 따른다? 큰 걸로 따른다. 축척 종대 원칙. 자, 이제 3번은 별표 주시고,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으로만 날된 거 써 있어요. 그 1번은 뭐예요? 1번은, 거기 1번에 건축물의 번호는 어디 있어요? 그 대지권 등록부에, 그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건물 번호는 어디 있다고? 구분건물 등기부 있죠? 구분건물 등기부에 건물 번호는 구분건물 등기부에 있다. 그 벽면에 있는 아파트 몇 동 있죠? 그게 건물 번호예요. 그래서 그 1번은 건물 번호 때문에 틀렸다. 2번은 뭐예요? 2번이 맞는 거죠? 그래요. 축척, 축도장, 경계, 위치. 2번이 맞고. 3번은 뭐 들어가면 안 돼? 면적은 대장에만 있고. 4번은? 부호보호들은 경계지 자평등표죠? 또? 고유번호죠? 고들이 없다. 그래서 5번의 중간에 고유번호. 그래서 3번은 뭐예요? 3번은 도면에
3번은 3번이 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도면상에 뭐예요? 지목 표기 중 잘못된 거, 이거 세모합니다. 세모 좀 해두시고. 자, 도면상에 지목의 표기 방법 중 잘못 표기된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모두 몇 개인가? 그래도 일단 기억의 주차장은 뭐예요? 차 맞죠? 공원은 공이고. 그 다음에 하천은 천이고, 국어는 구고. 미술관은 뭐예요? 미술관은, 자,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대입니다, 대. 에? 자, 그것도 뭐예요? 잘못된 거고. 이, 니은 잘못된 거고, 미음 잘못된 거고, 비읍 잘못됐죠? 목장용지는 목이고. 향견은 종교용지죠? 사가 아니라,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고. 광천지는 광이죠? 양어장은 양 맞고, 유원지는 뭐예요? 유원지는 원입니다, 원. 그죠? 유지가 유지. 송류시대는 뭐예요? 잡종지예요. 수동지가 아니에요. 잡종지고. 황무지는 뭐예요? 임야입니다. 임야. 그죠? 총 몇 개? 8개죠. 8개. 뭐 8개? 니은. 그 다음에 니은, 미음, 비읍, 시읏, 이응, 치읏, 지읏, 키읏, 키읏, 티읏이죠? 8개. 자, 여기 보시면.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정년의 소관청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별표합니다. 별표해 드시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토지이동을 할 때 등기관서의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바뀌었으니까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고쳐달라고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소관청은 등기 촉탁할 경우에 관할 등기소의 일을 뭐예요? 심사해서 요건에 부합되면 부동산 표시 변경을 자 시행하고 그 등기가 완료된 것을 소관청에 완료 통지를 통지합니다. 맞고. 4번이 답이죠? 5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왜? 접수하게 되면 오른쪽은 15일이고 왼쪽은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뭐예요? 15일이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다. 15일이다. 완료 통지서다. 그 다음에 완료성지 접수한 때 15일 그 다음에 뭐예요? 5번 토지이동이 있을 때 소관청은 직권으로 이동을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 정리할 때 해당 소유자한테 토지 표시 토지이동 사실을 뭐예요? 알려주죠? 직권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세모합니다. 세모 옳은 걸 했어요. 옳은 거 1번을 보게 되면 일단 축적변경 시행지역에서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 각 지번별 예, 재고미세당 등을 정하는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에요. 확정공고일이 아니라 뭐라고? 시행공고일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 축적변경에 대한 시도자 승인하고 20일 이내 뭐예요? 시행공고를 해야 된다. 20일 이내에요? 20일 이상이에요. 공고하는 것은 며칠이라고? 이상. 어?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 공고해야 된다. 아니 이상. 이태백이.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조절하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오타가 있죠? 정답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오타가 있으니까. 거기 3번에 뭐예요? 일단 나중에 정답 찾고 확인해 보세요. 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 공언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뭐예요? 납부 수령하죠? 이게 옳은 말이죠? 이게 옳은 것이고. 정답은 뭐로 됐어요? 4번 됐어요? 4번은 뭐예요? 4번은 어떻게 됐냐면, 소유자가 전원이 뭐예요? 청산하기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필지별 증가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뭐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청산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소관청이 청산한다. 그리고 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이 답이고 자 소유자가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굳이 뭐 청산할 필요 있겠느냐. 아니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청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자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될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한다. 확정 공고를 지체 없이 하는 것이지 날짜 없습니다. 한번 이해만 합니다. 세무 표시해주고 지목 별표합니다. 지목 중요하다 그랬죠? 지목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6번은 3번이고 4번이 아니에요. 6번은 몇 번이라고?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7번은 지목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됐는데 1번 뭐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공군 비행장 내에 있는 골프 연습장은 뭐예요? 잡종지다. 그렇죠? 7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자, 당연히 뭐예요? 잡종지다. 잡종지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온수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저장시설 부지는 뭐예요? 광천지에서 뭐예요? 제외된다. 자, 제외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뭐로 보자는 게요? 잡종기로 보자는 게요? 송유관자 붙어 있으면 잡종기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있죠? 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단지. 완고리 재송하는 배수가 안 되죠? 자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유지고. 응?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는 당연히 뭐예요? 잡종기고. 자, 8번 별표합니다. 8번을 별표 두시고. 지속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맞지 않는 거, 지속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맞지 않는 거 그랬죠? 그리고 7, 3, 4, 토지의 전체 모양을 7, 3, 4가 밑에 있죠? 네모가 안 나오고 세모만 나왔죠? 예, 전체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도면 밑에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색인도에 그 글자 보이죠? 그 보기 보이죠? 예, 그래요. 그 아직 그렇게 글자 보일 때 빨리 공부해서 잘 친다야지. 안 보이는 사람들 많아. 많으니까. 그 밑에가 13번으로 되어 있죠? 13번 도면을 찾아봐야 하며, 도면상에 5, 6, 7, 자, 번에 표시된 거기 동그라미는 뭐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 이게 기준점의 위치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시커멓게 칠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어요. 그죠? 요게 삼각점이야. 요건 보조점이야. 이게 동원점, 왜? 동원점은 도시하는 거죠? 도시하는 건 도시는 깨끗한 분위기잖아. 이게 시커멓게 칠해는 거, 이거 보조점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동그라미 쳐. 요게 바로 도근점이에요. 이걸 꼭 공인중개사 알아야 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 몰라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준점의 위치라고. 맨 뒤에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 그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물의 위치,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 있는 거라고 도면의 등록상이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는 뭐예요? 거기 5, 6, 7번에 있는 동그라미, 5가 어딨어요? 맨 위쪽에 보면 거기 6, 3에 그 7, 7위에 1 대옆에 동그라미 쪽 5라고 돼 있죠? 그게 기준점의 위치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게 뭐라고? 기준점의 위치라고. 기준점의 위치. 그 막내 찾았어? 그게 기준점의 위치야. 그게 그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나오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2번에 7, 3의 1에 대한 면적 측량은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해요. 왜? 이 지역은 좌표면적 계산법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한다면 틀려요. 뭐라 한다고? 전자면적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기는 땅값이 싼 데서만 하는 것이고, 항상 비싼 지역은 뭐라 한다고? 좌표면적 계산법이다. 좌표면적 계산법이다. 그 다음에 731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의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과의 거리를 나타나며 22m 몇 cm라고 41cm를 나타낸 것이다. 경계점과의 거리고. 그럼 4번 이 도면의 전체의 실제 길이는 200m, 세로는 150m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왜 이거 이 200m하고 150은 어디서 지금 거리를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저 칠판 보세요. 칠판. 이 도면 있죠? 도면. 이 도면에 보면 여기 오른쪽 위하고 여기 이렇게 숫자가 있죠? 요거 마주 보는 거 뺀 거예요. 마주 보는 거. 이 마주 위아래로 마주 보는 거. 이 위아래 마주 보는 게 얼마예요? 4,150에서 29만 4천 빼면 여기 거리가 몇 미터야? 이거 150m. 이게 얼마라고? 이게 150m. 어? 그다음에 여기 요쪽으로 마주 보는 게 뭐예요? 얼마? 200. 거기 11만 4,200하고 이게 11만 4천이니까 여기 200이죠. 200m.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 보면 여기 전체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2는 250이니까 그 얼마라는 얘기니까 3만이겠지. 3만. 자, 면적이 얼마라고? 3만이다. 그 요게 14일 때 한번 나왔어. 요게. 근데 그니까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되더라고. 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아니 그게 아니 이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인데 이게 0과 0이죠? 그런 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 도면이 요 도면이야. 그럼 요 점이
X방향으로 해서, X방향으로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여기 네 칸이 여기 X축이 네 칸.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X방향이에요. 요게 Y방향이고. 그 X방향이 요게 네 칸이고 Y방향 하나, 둘, 셋, 네 칸이 요게 네 칸. 그 위에 쓰는 게 요게 위에 써 있는 게 이게 Y축이야. 그 요기서 요거 뺀 게 요게 150이고. 요게 X방향이니까. 어?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시험장 가면요. 본인 생각한 거 반대로 생각해. 어. 그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쓴 거 있죠? 여기 X방향이에요. 여기 쓴 거 Y방향이에요. 예. 네, 그렇죠? 아니, 예.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걱정. 본인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해한 거예요, 지금 이거? 아, 이해 못해도 돼. 이 인간 죽었어. 안 될 것 같아. 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간에. 어? 막내, 이해했지, 이게? 방향이 어딘지 이해했지? 이게 이쪽이, 이쪽 방향, 여기다 쓰는 게, 요게 X방향이야. 이 위로 쓰는 게 요게 Y방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게 이게 150. 응? 어? 이게 X축. 이게 Y축. 어디가? 요게 X방향. 요쪽으로, 요게 이렇게 X. 아, 이게 수학처럼, 이게 YX입니다. 요 위에 쓴 게 Y방향. 요게 X방향. 그래서 200 곱하기 4, 150 하면 3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5번 답이죠? 왜? 이 경계점 잡혀놓은 그 수반적은 600이에요, 500이에요. 500번에 있죠? 그래서 8번은 5번이다. 8번은 5번이 답이다. 왜? 500번에 1이다. 500번에 1을, 축척이 500번에 1이다. 그 다음에, 자, 9번은 뭐예요? 9번은 토지이동에 대한 자 필표입니다.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어요. 일필지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되죠? 자, 맨 끝에 분할은 뭐예요? 의무가 생긴 거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목변경 없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자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다. 맞다. 신계등록과 바다에 대한 토지의 등록 말소도 토지등에 포함돼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됐죠. 네, 두 가지 외열을 했죠. 자, 등기법에서는 합필이 가능한 거, 용익물권과 예외 저당권 앞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고. 자, 지적에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공익자, 소유자는 같은데 지분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그 주소가 다르거나. 그 다음에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뭐가 생겨서 집을 짓는 바람에 이 분할 사유가 생기면 분할을 하고 나서 예외는 뭐예요? 합병을 인정해주는 게 예외지만 원칙은 못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여기, 자, 그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해서 분할 대상 토지일 경우에도 합병 요건이 충족되면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예외다. 그죠? 그래서 9번은 4번이 답니다. 자, 9번은 4번이고, 왜?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이다, 예외적. 합병할 수 있는 건 예외적이다. 뭐하고 뭐를 동시하라는 게, 분할과 합병을 동시하라. 분할과 뭐예요? 합병을 동시신청이다. 동시에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동시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토지이동이 있을 때, 그 사업 시행자만이 소관청에 토지를 신청한다 그랬죠?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10번에 지적공부의 면적 결정 방법 별표합니다. 면적 경적 방법을 별표해 두시고,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도시개발 사업에 완료된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도시개발 사업에 땅값 비싸죠? 0.1까지 해야 되겠죠? 면적 측정 결과 뭐예요? 0.35이다. 그러면 0.35이니까, 0.35이죠, 이렇게. 0. 그러니까 500분의 1 지역이다, 이게. 0.352 제곱미터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그죠? 이건 0.05보다 크죠, 무조건. 올리면 얼마로 하자는 게, 이거. 0.4 제곱미터다. 그래서 1번은 0.4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 2번은 뭐예요? 3,000불에 쌍값이 싸죠? 1제곱미터니까. 이 지역의 뭐예요? 면적 결과, 0.63 제곱미터로 등록했다면 1도 아니면 얼마를 하라는 게니까 1로 하라. 2번은 뭐라고? 2번은 뭐예요? 자, 축적이 얼마니까 3,000분의 1이니까 자, 1제곱미터가
이게 최소 면적이니까 얼마를 하라고? 1로 하라는 점. 자, 3번은 축척이 얼마? 자, 1200분의 1이죠? 땅값이 싼 동네다. 323.5 단지. 자, 1200분의 1이다. 323.5다. 여기까지 끊죠? 풀수니까 올려서 얼마? 324다. 324. 그 다음에 5번은 경계천 잡혀놓은 뭐 비싼 지역이죠? 비싼 지역이니까 567-251이죠? 567-251. 그래서 567-251이다. 500분의 1이고 567-251이다. 여기까지죠? 자, 이게 짝수지만 이게 크죠? 0.05보다 크죠,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라는 게. 567.3이다. 567.3이다. 그 다음에 5번, 이게 옳은 것 같다. 왜? 경위 측량 방법 500분의 1이다. 357-5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자, 소점 아래까지. 예, 짝수니까, 뭐예요? 여기 틀렸, 이게 뭐예요? 357.5라고? 25다. 357.25. 자, 300 얼마? 57.5예요. 357.255단. 255. 그러면 축척이 얼마니까? 500분의 1이니까. 소점 아래까지죠? 0.05보다 크죠? 무조건 크니까 무조건 올려라니까. 얼마? 3이다. 3. 그죠? 그게 맞다. 10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10번은 뭐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다. 11번을 보면, 자,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별표합니다. 별표 드시고, 옳은 거 모두 그랬죠? 별표하는데. 조금 어렵죠, 이게. 왜? 일단 위에는 맞아요. 5위라고 4위래. 5위 4위로 나오는 게 3, 4, 5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다만 기준점을 설치할 때, 측량 및 측량 검사 있죠? 측량 검사할 경우에 기준점이 15개 이일 때는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4일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있죠? 5454 4점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3번하고 4번인데, 4점마다 이일을 가산한다. 이때, 기준점을 20점을 설치하고, 왜냐? 원래 이 대한민국에 전국 방방곡곡에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천재지변 있죠? 태풍 비, 요즘 그래서 뭐, 무슨 저거, 닝닝인가? 그 다음에 뭐, 타, 뭐, 두 번째 문게 뭐죠? 타짜? 타? 무슨 타 뭐예요, 어떡하냐. 기억하지 마세요. 머리도 아파. 다른 거 외울 것도 많은데. 타판가 뭔가, 하여튼 뭐가 왔는데. 그래서 요새 지금 농작물이 피해가 많아갖고, 올해 김장값이 비싸댑니다,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합격만 해봐. 김치 안 먹어도 올 겨울 보낼 것 같아.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여튼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만약에 20개를 만약에 없어져 갖고 분실되고 없어져 갖고 붕괴되고 없어져 갖고 20개를 만약에 설치한다는 거죠. 20개 설치해서 분할 측량하는 거, 분할 측량. 이 분할 측량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세부 측량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기초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은 측량 기간이 5일이고, 측량 기간이 5일이고 뭐예요? 검사 기간이 며칠이고, 4일이죠? 근데 기초 측량은, 자, 20개를 설치하는데, 그죠?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4일이고, 초과는 몇 개마다, 1개부터 4개마다, 4개마다 며칠 간, 1일 가산하죠? 가산하죠? 자, 그래서 요 15개 이하까지는 4일이고, 초과는 4점마다 1일 가산한다. 그럼 몇 개니까? 20개니까. 20개니까 뭐예요? 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되죠? 19개 20개니까. 1일 1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초 측량은 며칠이고? 6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부 측량은 측량 기간이 며칠이니까? 5일이니까. 그죠? 5일이니까 총 며칠이라는 게 이거. 11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검사 기간까지 집어넣으면 여기는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같아요. 이건 12일이고, 응? 여기는 며칠이고, 5일하고 4일, 4일 더 해야 되죠? 4일 더니까 며칠이고, 9일이고. 그럼 총 며칠이고, 여기는 21일.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다 합하면 21일. 그냥 측량기간만 하면 얼 며칠이고, 이거. 11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11일, 답이 11번은 4번이다. 11번 4번. 11번 4번이다. 그럼 12번은, 다음 중 지적 측량 성과 세모합니다. 세모 표시하시고, 세모 표시. 다음 중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하지 않는 거이고,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의뢰인은
의뢰인은 뭐예요? 측량을 실시할 때 의뢰인이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수행자가 측량을 할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지사한테 소관청에 검사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소관청은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는 성과도를 측량소에 발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견인은 뭐 하지 않고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고. 그래서 일단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자, 뒤끝은 뭐예요? 아, 그, 잘 봐야 되겠구나. 경계복원하고 현황 측량인데 확정 측량이라고 써있죠? 복현이라 그랬으니까, 복현이는, 복현이 현황 측량이죠? 그래서 확정 측량은 빼고, 복원하고 현황 측량만 검사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맞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12번은, 뭐하고 뭐하고, 그, 1번하고 있죠? 1번하고, 기억하고 디귿만 잘 보세요. 기억하고 디귿만. 기억과 디귿과 틀린 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거기 니1번에 수행자는 의뢰에게 성과도를 뭐예요? 지첩시 발급하는데, 물론 지첩시 발급하는데, 그 성과도가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발급할 수 없죠. 검사 받고 나서 지첩시지.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틀린 것은 뭐예요? 5번, 뭐하고 뭐하고? 기억과 디귿이다. 그래서 12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뭐예요? 등기에 관한 판례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판례에 관한. 그래서 판례에 관한 내용이니까 별표해 두시고, 13번 별표합니다. 판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걸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판례는 이를 단속 규정으로 봐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의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라는 건 아니다. 했죠. 그러니까, 행위자만 처벌할 때 처벌하겠다.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건 무조건 무효예요. 자, 뭐는 무조건 무효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무효야. 응? 절대 생각등대 합의고 뭐고 안 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 원인의 무효인 경우에 말초 등기하지 않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팔래요. 진정명, 이렇게 한마디로 시험 문제 여러 각도로 나와요. 아니, 원인의 A가 뭐라고 나오면, 원인의 A가 뭐예요? 이렇게. 등기 원인이, 아니 뭐예요? 이, 매매가 뭐예요? 무효가 됐다, 이런 식으로. 등기 원인의 무효가 뭐가 나오면? 무효 취소 해제가 나오죠? 해제가 나오면, 항상 맨 끝에는, 말소 등기 안 하고 뭐예요? 진정명 회복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있다야. 이렇게 있다야. 그럼 자신 없으면, 원인행위가 뭐 나오면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나오죠? 그 맨 끝에 뭐라고 하면 돼? 이전 등기 있다라고 하면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재작년 시험에 나왔을 때 뭐라 하냐면, 가장 매매에 한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에 선의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면 진정명의 회복에 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게 답이야. 틀린 답이야. 왜? 그냥 그 선의 3자 등기를 뭐야? 안고 오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앞에 뭐가 오면, 원인행위가 뭐가 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냥 맨 끝에 뭐라고, 그냥 이전 등기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그게. 왜냐면 중간 읽어보다 무슨 생각이 들어나냐면, 아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막 자꾸만 들어가고 그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나오면,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가 나오면 그냥 뭐라고, 맨 끝에 이전 등기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그게. 어? 이전 등기 있다. 말소 등기 안 하고도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에 무효인 저당권 등기나 가등기 걸리죠? 이해관계는 없는 유효한다고 본다. 이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이야. 무효등기 유용은 뭐만 가능해? 이거. 권리만 가능하다. 진짜. 근데 그 4번과 5번을 이제 비교했죠? 절대 건물 보존등기가 된 멸실된 경우에 멸신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요. 그 4번과 5번을 비교하면 4번은 뭐예요, 이거? 자, 없는 한은 유효하고 5번은 뭐예요? 무효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절대 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세약 등기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럼 14번은 등기원인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등기원인 정보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요거는 자 세모만 합니다. 세모만. 자, 그래서 일단 어디에 판결서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검의 받아야 되죠? 14번은 1번 답입니다. 요즘 이제 그래서 법원 쪽에서 나온 거, 옛날에는 옛날 기본적인 옛날 문제는 뭐예요? 기본적인 옛날 문제는 이 답에 뭐예요? 이 패턴이 뭐예요?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세요. 알아서 가세요. 했던. 자, 답의 패턴이 옛날에는 뭐예요? 판결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판소에는 뭘 받는다는 게 이거. 검인 받는다 그랬죠? 그 종전 답은 이 판결서에
거미받지 않는다고 친다죠. 그러면 요즘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에 있죠. 무허가 건물에 뭘 맞으면 무허가 건물에 뭐예요? 계약을 맺죠. 그 무허가 건물에 계약 맺으면 뭐예요? 그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맞추고 사용 승인 받고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존등기 해줘야 되죠. 거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미등기 미등기 뭐예요? 미등기 아파트에 뭐또 분양계약서 있죠? 이것도 뭐예요? 분양계약서니까 이것도 거미받아야 되고. 근데 요즘 올해 법원직에서 이제 최초로 등장한 답이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양도담보 배우죠. 양도담보. 그죠? 그 양도담보가 뭔지 알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네가 돈을 나한테 빌리는데 내가 저당권을 을구해 하는 게 아니라 갑구에 양도담보로 원인해서 잊었는게 해주겠다. 그게 양도담보잖아. 그러니까 그럼 네가 돈을 안 갚으면 그 부동산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야. 그럼 양도담보는 거민을 받아 안 받아요?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양도담보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양도담보가 또 계약이야. 네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네 집을 뭐 하겠다고 내가 먹겠다. 그 양도담보 계약이야. 거민 받아야 되죠. 그 만약에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하면서 부자죠. 시험제 나온 거니까 부부가 마음에 하면서 이혼하는데 이혼하려면 뭐예요? 재산분할 해야 되겠죠? 재산분할. 그래서 그 삼성과 누구의 그 이부진인가 그죠? 그래서 141억인가 그 남자놈이 1조 얼마를 달라 그러는데 141일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재산분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를 하죠? 뭐 협의를 한다는 게 그것도 계약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받을 때 그것도 결국 거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만 이제 그 이혼 재산 분할 협의를 했던 그게 이제 협의가 안 돼서 판결 받았을 때 판결서에도 뭘 받는 거죠. 그것도 거민 받습니다. 그죠? 올해 처음 나온 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처음 나온 거니까 왜 들어서라는 게 왜 옛날에 보면 그 법원직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거를 그 법원직 문제를 쭉 이제 소개를 해줄 테니까 괜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풀어보다가 안 되는 거 모르는 거 제끼고 아는 것만 풀어갖고 오셔갖고 하자 그 얘기죠. 그러면 자 하나 더 물어봅니다. 우리 나왔던 문제니까 그 신탁 있죠? 그 신탁 등기를 뭐예요?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하죠? 그 신탁 등기 할 때 거미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요번에 시험장 가서 꼭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거 조합원들이 관리처분들 와서 건물 철거하면 그 토지 등기부에 내 부동산을 뭐 해달라고 조합자한테 관리해달라고 등기하죠? 그게 뭐예요? 내 부동산을 관리해달라고 신탁 계약을 맺는 거야. 그 신탁 계약도 뭐예요? 계약이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이거. 건물 받는다. 그런 얘기지. 이해하셨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답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바뀌는 걸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왜냐면 하고 나서 강의 듣는 게 뭐냐면 옛날 거 계속 공부해봤자 안 나오면은 그거 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새로운 걸 자꾸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서 그거 작업하니라고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까지 들으면서 요즘 바쁘다고 설거지도 안 하네. 내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해서 어깨까지 아파가면서 쭉 그 저 분석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부조리 잘 들으시라는 게. 그래서 자 일단 몇 번에 거기 14번에 1번은 판결서에 반드시 거민받고 자 거기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단독 신청이죠? 자 상속재산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과 상관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원인정보가 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은 거민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매매 이야기한 가등기도 뭐예요? 가등기도 잊었는기 개판소위 있죠? 개판소위 계약에 의한 잊었는 게 하는 거지 가등기는 뭐예요? 거민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계약에 의한 잊었는 게 하더라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방자세일 때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판소위 원칙인데 자, 몇 년도 1919년 현재 예, 19년 9월달이라 하더라도 누가 갑과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자, 얘가 등기 안 해줘갖고 뭐예요? 판결을 받을 때는 이 판결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고 거민 받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등기 원인 증서가 이 판결서일 때는 거민 등기 원인 증서가 뭐라면 매매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라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예외 어디 시청 들려서 등기소 가기 전에 시청 들려서 부동산 뭘 가져가라는 게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항상 뭐예요? 거민을 받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자, 15번은 뭐예요? 15번은, 자, 등기 완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하여튼, 관공서는 절대 안 되고, 명의가 올라가지 않는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이거는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야지, 그 명의가 올라오면 권리자한테 주는 거지.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15번은 몇 번이? 4번이 답니다. 자, 넘겨보세요. 16번은,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죠? 자, 공동소유 세모만 합니다. 세모만 하나 해두시고. 자, 1번 두 사람 이상의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의 권리자가, 자, 뭐라고? 일필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그 지분을 뭐예요? 지분, 공유는 지분 표시하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분할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 있죠? 약정. 약정 있을 때는 이를 뭐예요? 기록한다 그랬어요. 왜? 당연히 뭐예요? 약정은 원인의 뭐예요? 계약상의 약정이 있을 때는 뭐예요? 기록한다. 이게 바로 임의적 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임의적 상은 앞에 무슨 말이 와야 돼요?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분할의 약정. 약정 나오면 뭐예요? 기록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자, 필요적 계상은 그냥 기록해야 돼요. 근데 임의적 상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이 있다면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기록한다. 자, 3번이 답이다. 왜 16번은 왜 3번이 답이에요? 절대 합의는 뭘 쓰지 않는다.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지분 기재하지 않는다. 합의는 지분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 다음에 4번에 두 사람 이상의 공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을 위해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기 것만 보존등기를 못하고, 자기 거는 보존등기 못하지만, 자, 무엇은 이렇게 뭐예요? 1인이 전을 위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인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죠? 공인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뭐예요? 단독이 가능하다, 단독이 있다야. 단독이. 등기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원래 땅이 뭐예요? 땅이 두 사람이, 자, 하나의 땅을 두 사람이 뭐예요?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이죠? 그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면, 이 땅이 새로 생겼죠? 이 새로 생긴 등기부상의 1번에서 보존등기하고, 자, 갑이 뭐예요?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이렇게 등기를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각자 지분을 서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단독 소유가 되게 되니까. 응? 그러니까 이것까지 외울 거 없고,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하면 단독 분할 있다. 자, 분할한 다음에 있다. 자, 민법에서는 분할한 다음에 있다. 분할하지 않고도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분할한 다음에 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 그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단독 동그라미 치고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더 뭐에 의심스러우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단독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7번 문제는 세모 표시하시고 의무에 관한 관련해서 옳은 거 그랬어요. 의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뭐예요? 몇시까지? 60일까지 하라 그랬죠? 보존등기보다는 이전등기에서 답이 많이 나와요. 매매일 때는 뭐예요? 잔금 지급부터 60일. 증여일 때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다음부터 60일이니까. 절대 거기, 자, 17번에 1번. 자, 매매 계약일부터 60일이 아니라 뭐라고? 매매는 뭐예요? 잔금 지급일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뭐예요?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맞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받는다. 2번이 맞아요. 그래서 17번은 몇 번이? 17번은 2번이 답이다. 그래서 매매라면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증여라면 뭐예요?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계약효력이. 그러면 만약에 사인증여는 언제부터 60일까지 해야 돼? 사인증여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 언제예요? 죽은 날. 어? 죽은 날.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자, 갑과 을이 만나서 뭐냐면 갑이 을한테 뭐예요? 아주 조건 없이 내가 너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그러면 그 증여하겠다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 언제예요? 계약 날짜. 그러니까 이 증여는 왜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증여는 뭐예요? 단순 증여도 있지만 뭐도 있으니까 사인 증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은 사인 증여는 뭐한 날? 죽은 날. 단순 증여는 뭐라고? 계약한 날부터 60일. 근데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을 맺으면 반대급부.
잠금지기부터.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그 두 가지가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1번은 뭐라고? 계약 날짜가 아니라 뭐라고? 잠금지급일이고 2번이 맞다는 게 2번이. 근데 3번은 건물을 신청할 경우 준공검사일부터 60일이 아니에요. 보존등기부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자 보존등기는 이런 거예요. 보존등기는 누가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신축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뭐예요? 건물 짓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갖고 언제든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보존등기부터 먼저 하니까 요 계약 맨날부터 60일까지 하라니까. 근데 건물을 짓고 있는데 3층짜리 건물인데 2층만 졌어. 2층만 졌죠? 지금 보존등기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 짓다 말고 을하고 뭐예요? 갑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뭐라고? 건물 다 짓고 건축물 대장 만들어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을 때부터 60일이다. 그런 얘기죠. 어? 그래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을 때부터 60일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날부터 60일이지 절대 보존등기는 준공검사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뭐예요? 대지 지번 바꾸는 거고 지목 바꾸는 건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니까 1개월에 1개월. 몇 개월이라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18번은 다음 중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해서 효력이죠? 효력. 자 별표입니다. 별표 두시고 효력에 관해서 옳은 거 별표 두시고 자 상속등기는 물권변 효력이 있다라고 써있죠? 상속등기는 상속등기하면 물권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미 취득했어요. 아버지 사망하고 취득했어. 상속등기 왜 한다 그랬어요? 팔아먹으려고. 아버지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처분요건이지 효력요건이 아니에요. 자 환매기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자.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자 이렇게 등기만 했어.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전등기 을 했어요.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받은 뭘 갖고 있어요? 이거 판매 계약서를 갖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계약 매진 있죠? 계약 매진 을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채권 계약서 갖고 이 삼자한테 부동산이 팔았다면 이한테는 권리 주장이 안 되죠. 물권자한테. 어? 그러니까 환매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2-1번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특약 등기가 되면 얘가 제3자 병한테 뭐 했어요? 부동산을 팔았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등기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제3자 물권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해서 하는 거야. 등기가 안 되면 누구한테만?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등기가 되면 누구한테?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 그 환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자 뭐라 했어요? 환매 기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도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그 계약 맺은 사람한테는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게요. 근데 누구한테는 자 주장하지 못한다고? 제3자한테는 주장하지 못하니까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한테 뭐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다 들으면 알아. 다 들으면 아는데 문제를 보면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뭐예요? 시간이 그만큼 시간이 딸리는 거예요 지금. 1차 하기도 바빠갖고 딸리는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좀 해보다가 일단 중요한 거는 1차라도 합격해야지만이 동대방대 면피는 하니까 면피하니까 잘 보고 아니 세상 모르는 거니까 일단 열심히 해보고 나서 신경 쓰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3번 구분 건물 대지권에 관한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자 거기 대지권의 목적이 그게 맞죠? 왜? 지적 그랬으니까 지적 토지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그 접수번호 보고 봐야 된다. 접수번호. 그래서 18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18번은 3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18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물론 17번은 뭐예요? 17번은 2번이고 자 18번은 3번이 답이다. 자 지접이다 지접. 그 다음에 4번은 소유권 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할 경우에
등기관은 그 가등기고 본등기 전에 맞춰진 뭐예요? 전부를 말사하지 않아. 아까 그랬죠? 아까 전부 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말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항력 있는 가등기권자인데 대항력 말사할 수 없고, 그죠? 양립할 수 있는 등기 있죠?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전이라든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말사 대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에 보존등기가 종료됐을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추정한다 써있죠? 추정한다. 추정한다 써있는데 앞 뒤에 추정한다 써있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보존등기 나왔죠? 원래 이게 이전 등기에 대해 보존등기 나오면 뭐예요? 없다야 없다. 아까 그랬죠? 여기 아까 지웠나? 추정력은 자 외로했어. 뭐라고? 부표가. 부표가 사망하니 허무인 사망하니 보존등기 추정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추정된다 그랬는데 앞에 보존등기 나왔죠? 그 틀린 거야. 보존등기를 뭐로 놔야 된다고? 추정력이 없는 걸로 놔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자, 19번 문제는 세모 표시합니다. 세모 표시하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좀 뭐한 것은 이거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부 기록상 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는 실질상 뭐예요? 실질상 담보 목적의 가등기일 때는 담보 가등기를 효력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나 청구권의 가등기 원래는 뭐예요?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소유권이나 청구권의 가등기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담보 가등기일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번은 유효하게 존재했던 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됐죠?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 권리가 일단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멸하지 않고 다시 뭐 하면 된다니까 이거 회복등기하면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예요? 2번 왜 틀렸다고? 저당권이 일단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토지거래 허가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나오고 갑을병 나왔으면 맨 끝에 뭐라고? 유효하다고 무효라고 무효라고 써있다 그랬죠? 무효라고 기본 공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장 매매에서 소유권이 이루어진 후에 적법한 매매가 있게 되면 적법한 매매가 있다 그랬죠? 적법한 매매가 있겠다면 유효한 걸로 취득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5번 무효인 저당권을 유효할 경우에 그 유효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존재할 때 있죠? 3자가 있다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안 된다니까. 3자가 없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니. 3자가 없어야지만이 무효등기 유효할 수 있다니.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자 그거는 채권자 대인데 우리는 안 나와요 잘. 매매 그 저 어디서 나와 이거 민법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로 보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채무자로서 채권자 자신으로 등기를 뭐예요? 동시할 필요는 없어요. 순차적으로 동시할 필요는 항상 동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 이거 17번 여기구나. 여기 썼구나. 18번은 3번이고. 18번은 3번이고. 자 무슨 얘기냐면 가바구라고 뭐예요? 병이 있죠? 자, 이 병이란 사람이 얘네들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병이 판결을 받았어요. 갑은 을한테, 을은 병한테 순차적으로. 자, 소유권이 되는 등기를 뭐라고? 이행하라. 이 판결을 받았죠? 그 병이 채권자죠? 그러면 갑에서 뭐예요?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니까. 갑에서 을로 뭐예요? 을로 뭐하고 이거 대의로 등기를 신청해주고. 응?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등기하면 되죠? 그 을에 갑에서 을에서 을로 병을 등기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게 항상 기본적으로 채권자 뭐예요? 대신청은 거기 대신청은 등기할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 등기를 뭐할 필요는 없다는 게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뭐라고 순차적으로 해도 가능하다 얘기죠. 자 이번은 대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반드시 뭐예요? 공문서나 공정문서 할 필요 없고 백지에다가 사문서 있죠? 돈 갚으라 뭐 이렇게 자 그 사문서도 가능하다는 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채무자를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특정인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만을 말하고 일반적인 금전채권도 뭐예요? 일반적인 금전채권도 포함해요. 포함한다죠. 그 4번 뭐예요? 가장 타당한 거랬는데 채권자가 대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권리자의 신청을 등기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거 있죠? 영향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얘가 뭐예요? 권리를 팔아먹으면 안 되죠?
권리를 치등하는 거하고 영향이 없는 거 뭐예요? 이런 거 표제부 이런 거죠. 자, 표제부 있죠? 앞굴고. 1번 충청도 100 답에 면적 500 소유권자 갑이죠.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소유권자 갑인데 여긴 답에서 대로 됐어. A란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 응? 돈을 안 갚아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죠? 이제 채무를 소송하면서, 자, 여기 법원에서 촉탁으로 가압류를 갖들어가야 되는데, 뭐하고 뭐하고? 등기부는 답이고. 여긴 대죠? 서로 틀리죠? 그럼 이게 가압류를 못해.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A란 사람이 갑을 대위해서, 여기다 뭐예요? 2번. 자, 충청도 100, 500, 이 대로 고치죠?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은 권리 변동과 영향이 없죠? 이런 걸 대의로 할 수 있다. 아니게. 항상. 그래서 채무자가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자, 부동산을 팔아먹는 의무자가 되는 것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뭐예요? 권리 변동과 영향이 없는 거. 이게 가능하다. 자, 이해만 해요. 자, 4번이 맞다. 그래서 20번은 몇 번이 맞다? 4번이 맞다. 20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자, 아까 19번은 뭐예요? 19번은, 자, 2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 완료할 때 채무자인 권리자에게 등기별 정보, 말도 안 돼. 등기별 정보는 직접 뭐 하거나, 직접 출석하거나, 아니면 돈 주고 법무사 시킨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 이외에는 다 등기 완료 통지서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자, 누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죠? 얘가 등기를 안 해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하라고. 이게 등기 인수청구권이죠? 등기 인수청구권이다. 자, 그럼 등기 인수청구권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소송에 승소합니다. 이 사람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죠? 왜? 이게 인수청구권이니까. 네. 그냥 등기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인수청구권이니까 인수해 가라니까. 얘가 채권, 얘가 채무자예요. 채권자 대의로 해갖고 등기해 주죠.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전등기 을. 자, 여기다 뭐라고? 채권자 대의 갑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세 직접 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준 거예요? 지금 갑이 해준 거죠. 그러면 얘한테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등기표 정보 주지 않아요. 얘가 직접 온 게 아니니까. 얘는 원한다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들은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보시고 넘깁니다. 자, 21번은 뭐예요? 등기 인청 시 제공하는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세모합니다. 세모. 21번에 세모하시고. 세모하시고. 자, 1번. 방문 인청의 경우에 토지 하필 특례에 따라 소유권 토지 소유자들 확인서를 첨부해서 하필 등기할 때, 그죠? 그래요. 만약에 그 저당권자나 누구 이자 삼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승낙서 첨부할 때 인감증명 제출하라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토지거래 허가구에 토지에 대해서 대가 받고, 대가 나오죠? 대가 이전 등기할 때 허가서 내야 되고. 왜? 거래 줬는 게 지지상권 가 등기할 때. 농지를 증여받은 이전 등기할 경우에 농지 취득증명 내야 되고. 이전 등기할 때 대장 내야 되고. 거기 5번 답이죠? 왜 5번이 답이냐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 것만 내요. 의무자 것 내는 것은 이전 등기할 때만 그래요. 그래서, 21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21번 5번이다. 이 주소증명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뭐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누구 것도 내고, 의무자 것도 내고, 자, 누구 또 내라고, 권리자 것도 내란 얘기지. 의무자 권리자 내란 거지.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등기는 권리자 것만 내요. 자, 그래서 21번은 5번이 답이다. 자, 22번은 별표합니다. 가등기 중요하죠?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첨부해서, 가등기권자 단독할 수 있다. 그 가처분 명령 나오죠? 단독 신청이라고? 가처분 명단 단독.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는 을구에 부기된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 가등기 있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은 뭐예요? 2번이 잘못됐다. 2번이 잘못됐다. 왜? 전세권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예요? 주등기라면 전세권 뭐예요? 전세권 설정 있죠? 설정 청구권에 무슨 얘기도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게 가등기도 이것도 주등기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이것도 주등기다. 그다음에 자 3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 위한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등기부자는 계속 아저씨다 이제 제3자는 아니다 이제. 그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시 허가서 내리죠? 네, 토지 거래 허가 가등기 거래 이전 게 가등기 지상권.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뭐예요?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본등기 할 때 제출한대. 가등기 할 때는 허가서 내고 본등기 할 때. 그다음에 자, 5번에 신청 정보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동본을 첨부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도 단독으로 가등기 뭐 할 수 있다.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가등기 말소는 자, 이렇게 가등기 말소는 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아저씨 갑이 1번 소유권을 얻는 게 갑 2번 소유권 뭐라고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를 뭐예요 했다는 자 그러면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아저씨하고 얘가 이게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공동 예외 자 얘가 인감유역 첨부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아저씨가 얘 승낙서 봐서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얘 승낙서 받고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세 사람이 다 말소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 자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3번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자, 크게 춘 적이도 안 해요.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등기는 등기소에서 직접 출석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 이용할 수 있죠? 2번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과 촉탁사하지 못한다. 3번은 뭐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등기관은 등기 신청의 기재에 대한 실적 심사권이 없지만,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실제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게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게. 그러니까 등기관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지 그걸 실제 가서 뭐예요? 그 심사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게 서류만 맞으면 하는 거지. 3번이 써졌다. 그 다음에 현행 성립요건주의일체는 현행 민법에서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했죠?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가 없으니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 공신력이 등기부를 믿었지만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 얘기죠 지금. 자 누가 갑과을이 뭐예요? 갑과을이 매매 계약을 맺죠. 이 매매라는 게 매매라는 걸 뭐예요? 구별해 봤을 때 이 매매가 민법 103조 자, 민법 103조 뭐예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절대 뭐예요? 절대 무효화. 미성년자와 법률은 절대 취소죠. 그 다음에 민법 몇 조? 107조 비진이 통종 차고 사기행 한 거 있죠? 자, 절대 뭐라고? 무효화. 아, 저 이게 상대적 뭐예요? 상대적 무효화 뭐예요? 무효화 취소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절대 무효는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공신력이 없으니까 갑에서 뭐라고 이전 등기 한 거 있죠? 이 절대 무효를 믿고 사봤자 소유권 취득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안 된다 아니게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상대적인 무효 있죠? 비진이 통정 아까 그랬죠? 차고 자 1번에서 뭐예요? 사기당해갖고 이전 등기 했다는 얘기. 이전 등기 했죠? 그러면 여기 단서장에 뭐가 있어요 이거? 선의삼자 보호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고 얘는 이 등기부를 믿고 뭐한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이 이게 인정된다니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단수저항, 선의삼자 보호규정에 그렇다, 보호규정이. 그래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한다니까. 공신력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인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어딨어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인청에 대해서 틀린 거 어딨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은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의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인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어디다 내라고? 당의 등기소에 신청서, 왜? 당의 등기소 다섯 글자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네 글자니까 짝수, 관할 지방법원 여섯 글자 짝수. 그 다음에, 자, 이의신청서는 다섯 글자니까 당의 등기소에 신청서 내니까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홀수수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낸다 그러면 틀려요. 신청서는 뭐예요? 다섯 글자니까 어디다 내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 내야 돼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홀수수 짝수였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등기인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인청을 경우에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뭐예요? 사유면 족하고 이 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뭐예요? 부당한 뭐예요? 부당한 그 사유를 갖고 인청하면 되지. 절대 뭐예요? 새로운 뭐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신사실과 이 신증거를 모아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해서 등기인청인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 및 이해관계인 3자가 할 수 있다. 그게 틀린 답이죠. 왜? 등기를 뭐예요? 각하당했으면. 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구분건물이 있을 때 구분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구분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복도와 계단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니까 이 구조상 공용은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이란 사람이 복도하고 계단의 소유권 취득해요. 자, 구조상 공용 안 되는데 잘못된 거죠? 그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냐. 왜? 아, 이름이 여기다 철저 멈춰놓고 하면 안 되니까 항상 등기가 실행된 것은 누가 이해관계인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인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인청이 가능해. 어? 이해관계인. 근데 등기가 각하당했으면 등기부 없으니까 이해관계 생길 여지가 없죠.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3번은 뭐예요? 3자는 할 수 없고. 근데 다만 거기 4번에 뭐예요? 물론 그 5번을 먼저 보면 3번과 5번을 보면 등기가 실행됐죠? 만들어졌죠? 처분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인정할 수가 있다. 등기가 실행된 것은 누가 생겼으니까?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등기인청이 위법하고 이를 각하함에도 등기관이 각하지 않냐고 등기를 실행할 때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29조 1호 있죠? 두 가지. 등기가 실행된 건 절대 무효니까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가 실행된 것은 등기부가 만들어진 건 절대 무효만 할 수 있으니까 두 개만 하라는 거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번은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24번은 3번이 답이다. 23번은 아까 23번은 몇 번이었고 23번은 3번이죠? 3번이었고 예. 어이 야 2시까지 끝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5분도 없는 걸. 그 다음 주에는 80문제 되니까 아마 2시 반까지 하여튼 그때는 시간 봐갖고 그 본인 시간 없으면 나 혼자 촬영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그 80문제까지 만약에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때씩 시간 가서 다시 보자고. 오늘 수고했어요. 네. 네.